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, 키움헤럴드 정상봉입니다. 사직에서 경기를 끝내고 호텔로 이동을 해서 촬영을 임하게 되었습니다. 좀 좋은 승부를 하고 와서 팬 여러분들 만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이번 주 3승 3패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경기력으로 팬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1차전은 조금 불펜 투수들이 좀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휴식이 주어진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브레이브 선수가 좀 길게 가져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아쉽게도 스트라이크 카운트 비율이 35%에 머물면서 상대 타자들로 하여금 스윙이 40%밖에 나오지 않았어요. 5이닝 동안 94개를 투구하면서 또다시 불펜에 피로도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2차전은 팬분들이 보시기에 키움다운 경기 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로키 선수가 투심 무브먼트랑 뭐 제구, 구속 전부 다 좋은 모습으로 6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했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백도어로 꽂히면서 오히려 새로운 구종을 상대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. 상대 타자들로 하여금 투심 같은 경우는 좌타자 몸쪽, 타자 바깥쪽 존을 잘 공략하면서 투심을 잘 활용했고 체인지업만 조금 높게 제구가 되면서 그게 이제 장타로 연결되면서 좀 실점을 허용한 모습이었고 공적인 부분은 이날 이제 타격이 좀 터졌어요. 박병호 선수가 멀티홈 홈런으로 반등의 모습을 보였고 모든 선수들이 전부 다 장타를 파내면서 12점을 뽑아내면서 조금 쉽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3차전은 현태 선수가 투를 보이면서 승부를 좀 좋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 타자들이 서준원 선수한테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서 후반에 좀 찬스를 얻었는데 이 부분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고 현태 선수는 좀 고무적이었어요. 예, 투심 무브먼트가 훨씬 더 수평으로 살아나면서 투심의 퍼센테이지를 60%까지 끌어올렸어요. 상대 타자들을 빠른 카운트에서 상대를 했고 6이닝 동안 70개의 공만 던지면서 굉장히 호투를 해냈고 지난 경기에서 부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활약을 더 기대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다가오는 NC전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10승 6패를 기록했어요. 브리검 선수, 한여인 선수 투수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선발 등판도 좀 기대가 되고 불펜 투수도 너나 할 것 없이 고른 활약을 보여서 NC 타자들을 막는 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 타선에서는 허건창, 이정우, 김하성, 박동원 결국 상위 타선이 터져줘야 NC와의 승부를 좋은 승부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들 지금 저희 투수들이 활약해주고 있고 타자들도 조금씩 살아나는 감 보이고 있잖아요. 시간 지나면서 이길 수 있는 루틴들 많이 만들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일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칠판에 직접 써놨는데 키움 V1을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